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우리 주변에 있는 이렇게 초록초록한 숲들을 다니면서 힐링 먹방을 즐겨볼까 해요. 일명 숲슐랭. 짜라란! 숲 속에 있는 숨은 사진 스팟들도 찾아내고 또 맛있는 음식들도 먹을 수 있게 많은 정보 드리는 숲슐랭 리포터가 되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먹어보러 가실까요? 자, 첫 번째 먹방을 진행할 장소는 바로 양재 시민의 숲입니다. 이곳은 제가 서울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 중 하나인데요. 근처에 초록초록한 나무들과 잔디로 빼곡한 양재천이 있어서 러닝하러도 자주 오는 편이에요. 지금 어디서 먹으면 좋을지 찾고 있는데요. 어디가 좋을까? 저기가 좋겠다. 짜잔! 오늘의 메뉴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식입니다. 순대를 떡볶이에 찍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매미소를 들으면서 먹으니까 또 기분이 새롭네요. 정말 맛있네요. 마치 계곡에서 물놀이하고 컵라면 끓여 먹는 느낌? 제가 열심히 먹고 있는데 우리 개미들이 좀 달라고 많이 찾아왔네요. 안 돼, 너는 못 줘, 못 줘. 가. 핫도그를 떡볶이에 찍어 먹으니까 그래도 핫도그네요. 오늘 준비해온 김밥은 참치김밥이에요. 참치 보이시나요? 아주 가득가득 들어있어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참치김밥은 역시 떡볶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조합입니다. 새소리가 그치질 않아요, 그치질 않아. 아, 배불러. 여러분, 제가 결국 싹 클리어했습니다. 아, 원래 떡볶이가 제 최애 메뉴이긴 하지만 숲에서 먹는 건 달라요, 달라. 궁금하시죠? 그럼 여러분도 이번 주말에 도시락 싸서 양재 시민의 숲으로 놀러오세요. 이번 숲슐랭 점수는 5점 만점에 4점? 너무 좋았지만 우리에겐 아직 너무 좋은 숲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 다음에는 더 아름다운 숲, 핫한 음식으로 돌아올 테니까 다음 숲슐랭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 You and Kimberly,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